뭐야? 박스 왜 안 걸려? 루테이가 없네? 과연? 하이하이하이 상대가 사일러스인데 좀 카운터급이긴 해요. 요즘 패이기도 하고 나 여기 있어. 전멸 스코링. 아니 Q를 찍었어. 근데 보통 E를 찍을 텐데. W로 늦게 찍네 이 친구. 이도 조심. 아니 3렙 먼저 찍었어요. 아니 뭐야 박스 왜 안 걸려? 루테이가 없네. 과연? 헤헤헤헤. 집값이다 봐라. 실수 왜 이래 오늘? 감전이요? 안 터져 왜? 버그냐 이거? 킹리전 한번 걸어주고 나는 이쪽에다 박스를 깔았다는 그런 페이크죠. 깨비 그거 알아서 잡아주겠지? 야이 겁니다. 이 녀석이. 사일러스는 궁 뺏겨봤자 다 보여요. 티가 납니다. 자. 아, 시대포. 이런 판을 또 캐리해야 되는 게 또 재미 아닙니까? 왜? 분신한테도 저것도 뺏을 수가 있구나. 근데 그 궁 씹힌 것 같은데? 분신이라서? 안녕하세요. 아 적당히 하시지 진짜로. 적당히 하시라고 했어요. 어 나이스. 9번 한번 가봅시다. 9번 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긴 해요. 일단 라인 한번 푸시해주고 여기 제어와드 또 박혀있어서 멋이 없어. 박스 클릭도 하면
계속 킬강 늘려줄게요. 탔거든요. 잘했어. 뭐해? 자, 물관 빌드를 갈 때는 상대 팀에 무조건 암살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때 가는 편인데 잘렸네. 카이사랑 오리아나 둘 중 하나만 계속 잘라주면 됩니다. 여기 W가 빠졌으면은 여기 진짜고? 머리 위에 다 뜨거든요. 기동신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계속 깔아놓기 때문에 박스 깔아놓은 게 상대에게 걸리면 제 이속이 느려져요. 멀리 있어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아 이거 죽었다. 제일 죽었다. 이제 3커가 떴으니까 암살만 하러 다니면 됩니다. 저만 있어서 무조건 원컴이거든요. 자, 오는 거 끊어줄게요. 벤시가 빠져있네? 죽어야지. 생사코 별로 안 좋아서 하고 싶진 않네. 응? 전멸? 아 잘했네. 어? 이걸? 미친. 카이사가 노루시즈를 했는데 죽어버렸잖아. 무슨 참격당. 건물 한번 가자. 건물 한번 가자. 건물 가자. 이것이 우물 다이브다. 존나 웃기네.